된다든지 뭐 인민군도 흔들어 제껴 약간 이런 느낌.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에. 힘들을 때도 니네 넷이 똘똘 뭉쳐있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금 순간이 너무 자랑스러워. 2021년 초 롤린의 기적같은 역주행으로 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던 브레이브걸스. 그런데 팬들은 데뷔 7주년을 앞둔 브레이브걸스의 재계약 소식이 없자 기다리다 지쳐 화를 내고 있는데요. 브레이브걸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1년 초 한 유튜버가 업로드한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음 영상이 화제되며 기적처럼 역주행에 성공한 브레이브걸스는 그 인기에 힘입어 그룹 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나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갑자기 받은 게 처음이어서 아직까지 너무 얼떨떨하다 보니까 활동 계획이나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할 아직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씩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브레이브걸스가 지금 많이 위태롭습니다. 2017년 발표한 곡 롤린으로 역주행 신화를 이루며 승승장구하던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022년 엠넷 퀸덤2와 같은 해 3월 6집 땡큐 발매 이후 현재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6년 2월 16일 데뷔한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오는 16일이 되면 데뷔 7주년이 됩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해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독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그러나 콘서트가 가능해진 현 시점까지 아무런 소식 없이 깜깜무소식입니다. 또한 신곡 역시 내지 않고 무기한 연기된 콘서트에 1년 가까이 활동이 없는 브레이브걸스는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수많은 팬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된 콘서트 그리고 재계약 시점에 아무 공지 없는 답답한 소속사에 대한 불만. 팬들은 결국 참다 지쳐 소속사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재계약 시점에 소속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브레이브걸스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